뉴욕 증시가 밤사이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5거래일 중 한 번꼴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나왔던 경제 지표가 증시에는 확실하게 힘이 되어준 모습입니다. 오늘 또 PC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간밤 나왔던 지표들과 함께 시장 분위기 어떠했는지 꼼꼼하게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0.4%가량 오르면서 5,745.3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다우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대형주가 잠시 흔들리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불안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이날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훈풍으로 작용한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가 매우 좋았습니다. 세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2분기 경제 성장률 GDP가 확정치가 기준으로 3%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잠정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함과 동시에 4개월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노동시장이 양호함을 보여줬습니다. 또 8월 내구재 수주도 전월비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예상치가 3% 감소였기 때문에 보합만으로도 시장은 안도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중국발 재정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에 또 풍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히트맵 한번 보시면서 목요일장 흐름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들이 그래도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M7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이 0.51% 강세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 마감했습니다만 엔비디아 0.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다른 반도체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알파벳이 0.52% 올랐고 메타가 약보합권, 아마존은 0.71%, 테슬라는 1%가량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부동산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 유틸리티 섹터에 조금 더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그런 히트맵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빅테크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밤사이에 소폭 올랐는데요. 에버코어 ISI가 아웃퍼폼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목표 주가 250달러로 잡았습니다. 중국의 판매 부진과 아이폰의 매출이 연관성이 적다는 건데요.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은 주로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판매가 잘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 아이폰 매출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거는 프로 모델이나 그 이상의 고가 버전이기 때문에 중국의 판매 부진이 아이폰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밤사이에 소폭 강세를 보였죠. 미즈호 증권이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증설을 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빅테크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좀 불식시켜주면서 엔비디아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가량 내렸죠. 하지만 10월에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10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3분기 인도량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로보택시 이벤트도 임박한 가운데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전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들썩였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장중에는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14%대의 상승률, 그래도 꽤 큰 상승률로 목요일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실적을 발표했고 강한 AI 수요 덕분에 향후 가이던스까지도 좋게 제시하면서 주가에 강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가이던스를 제시 영향으로 다른 글로벌 반도체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날 다른 반도체 주도 함께 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하루의 주가 흐름인데요. 마이크론이 14%가량 올랐고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홀딩스 그리고 램 리서치 모두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 이슈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서 유동성을 풀겠다고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유동성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있다라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지도부가 또 한 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국 관련주 이에 따라서 다시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중국 관련주의 주가 5거래 차트 함께 보고 계시는데 중국 지도부 어떤 결정을 내렸냐. 정부 재정정책과 정부 투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 인식을 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중국이 지금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했고요. 블룸버그도 성장 둔화를 둘러싼 중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성장 둔화 그 자체는 우려가 될 수가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미리 또 선제적으로 강하게 나서준다면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의 이런 이례적인 회의에 대해서 많이들 주목을 한 모습들인데 중국 관련주 사실 전장에서는 다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목요일장에서 살아나는 움직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중국 관련 ET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요일장에서는 좀 주춤했지만 목요일장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밤 사이에 12%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 법무부가 회계 조작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이 조사를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힌덴버그가 저격한 이후 지금 미 법무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1일 기준으로 액면 분할을 지난번에 예고했던 만큼 10월 1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과연 주가의 반등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밤사이 2%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번스타인이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임 CEO가 나타났죠.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스웨스트 항공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3개년 계획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다른 항공주 또한 함께 오르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채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날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이 3.796%를, 2년물이 3.627%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계속해서 하방압력 받고 있습니다. 이날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67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식 한 가지가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배럴당 100달러라는 목표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즉 12월 증산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수요가 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이 더 늘어난다라는 소식에 일단 유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온스당 2,700달러 선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예상을 한다라고 전했고요. UBS도 내년에 2,900달러를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모두 다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게 올해 들어서 금가격이 크게 가파르게 오른 만큼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안하거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목요일장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S&P 500 지수 밤사이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탄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분위기인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국 경기 침체 시그널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죠. 일단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안심했습니다. 3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은 3.0%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에 부합했고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와 동일했습니다.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 우려와 달리 미 경제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2분기 들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또 올해 1분기 성장률을 기존 발표된 1.4%에서 1.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시장 역시 탄탄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2월 12일에서 18일 주간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3천 건도 밑돌았습니다. 실업률이 한때 4.3%까지 가파르게 올랐지만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이죠. 최근 투자자들은 성장 지표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된다면 기업 실적도 줄고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양호했기에 앞으로 증시가 계속 순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경제 연착륙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계속해서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밤사이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한 몫을 제대로 해준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라도 일컬어지는 마이크론이 호실적 그리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다른 반도체주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월가의 판단 혹시 달라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은 말씀대로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 풍향계라고 하죠.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업체이지만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가장 먼저 가늠할 수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오늘 반도체 주들이 대체로 크게 상승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 덕분이죠. 전날 마이크론의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모두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1분기 가이던스도 추정치를 웃돌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특히 마이크론은 올해 들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HBM의 수요가 여전히 탄탄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칩 제조 상황까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회사 측은 HBM 칩이 내년 생산 물량까지 이미 매진됐고 다음 분기에도 기록적인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업황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호소는 AI 호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AI 거품이 제기되면서 첨단 메모리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강력한 AI 반도체 수요는 이런 예상이 틀렸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업계에서는 AI 수요 급증으로 인해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 앤드 컴퍼니는 AI 칩과 AR을 지원한 스마트폰 및 노트북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칩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I 관련 시장이 매년 40에서 55%씩 급성장해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기다리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음 이벤트에 주목할 것 같은데요. 다음 이벤트로는 바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 가격 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가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은 오늘 밤 9시 반 8월 PC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사실상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에 대한 승리를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고용 지표보다는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졌는지 또는 예상보다 더 빨리 물가가 하락하면서 혹시 디플레이션 신호를 주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PC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2%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의 물가 지수 역시 같은 폭으로 올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나온다면 연준 목표치 2%를 섣고 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PC 가격 지수를 확인한 이후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